네, 앞서 확인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장중 내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62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면서 88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지 않은 모습인데요.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네이버가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1% 넘게 오르면서 30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오른 1265원대에서 출발해서 현재도 1266원대에서 움직이면서 기준금리 인상에도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인데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상승한 102대로 올라왔습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죠. 네, 다우지수가 0.6%, S&P 500이 0.95%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1.51% 상승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FOMC 의사록을 공개하자 증시는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이번 의사록이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만큼 안도 랠리를 펼쳤는데요. 피터 부크바르 브루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번 의사록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75%대를 기록하면서 하락했고요. 아마존과 테슬라가 2.6%, 4.9%씩 오르면서 S&P 500과 나스닥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SBS 비즈 전서연입니다.